시각장애인을 위한 한민의설 방송 살만 나는 세상은 메마르고 지친 미래의 삶에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불어넣어주는 프로그램이 화면에서의 성우 동현입니다. 청계천을 메우는 이 흥겨운 소리의 정체는? 예? 어머나, 이게 탬버린 하나로 낸 소리란 말인가? 우는 아이도 어깨춤을 추게 만드는 이분은 누구? I'm from Brazil, São Paulo. Brazil, from the city called São Paulo. 격렬의 나라 브라질에서 온 세계적인 음악가. 두드리고 때리거나 흔들어 소리를 내는 악기를 총칭하는 퍼커션 연주가. 퍼커셔니스트 발치니오 아나스타치오 선생을 만나보죠. 늦은 오후 청계천. 이 바가지 같은 건 대체 뭡니까? This is not to hurt anybody, just to make people happy. From the string, the sound comes from here to cut this wood and go to here, and then works as a speaker. 이색적인 악기가 내는 부드럽고 섬세한 음악에 눈길을 주는 사람들. Come from where? They're coming from Brazil. Brazilian instrument. We are surrounded by music at all time, you know, since we were young kids. So you always have this music rhythm, you know, and drumming. So. 사방에 음악이 흐르던 브라질 상파울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노래와 연주를 시작했다는 발치뇨 선생. 브라질의 국민 가수 엘리스 레지나와 투어 후 이름을 알린 그는 아스트로 질베르토와 류이치 사카모토, 자코 파스트리우스 등 세계적인 뮤지션과 함께 연주를 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2004년 공연차 방문한 한국에서 여러 음악가와 음악 작업을 하다 보니 어느덧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됐다.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청계천을 좋아한다는 발치뇨 선생. 숲과 푸른 나무, 새 소리, 물소리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다고. 청계천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이런 곳이 있다는 느낌이에요. 독특한 브라질 민속악기 연주와 발치뇨 선생의 노래소리에 빠져드는 사람들. 어떠세요? 여기 아까 아, 너무 좋아요. 악기도 너무 신비롭고.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깨끗한 나라 한국에 매료됐다는 발치뇨 선생.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브라질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종과 언어가 달라도 만국 공통어인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발치뇨 선생. 며칠 후 특별 강의가 있는 날. 퍼커션으로 음악의 기본인 리듬을 가르칠 예정. 발치뇨 선생의 리듬 수업을 위해 기꺼이 공간과 오디오 장비를 내어주는 이 사람은 바로 세계적인 드러머 리노 씨다. 드러머로 활동하실 때 이런 네. 퍼커션 클리닉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나요? 생각보다 많이 퍼커션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없어서요. 네. 네, 그렇게 막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셨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퍼커션 하시는 분들이. 세계적인 퍼커셔니스트의 수업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 그런데 가져온 것들은 다 뭡니까? 이게 정말 다 악기 맞아요? 일단 몇 개 연주해 볼게요. 첫 시작은 바나와 씨 같은 주머니 악기 카시시. 전동 소리 같이 웅장한 소리를 내는 천둥 드럼과 작은 쇠구슬로 파도 소리를 내는 드럼과 흔들기만 해도 훌륭한 타악기 주판. 크리스탈이 연상되는 소리의 정체 바로 열쇠. 퍼커션 리듬은 very important to know. 아주 중요한 퍼커션 리듬 is the basic of for music, especially in Brazilian music, you know, Latin music, Afro-Cuban music.
들리는 모든 소리는 고유한 리듬을 갖고 있다고 알려주는 발치니어 선생. 이건 염소 발톱이에요. 인사동. 이거 인사동에서 샀어요. I create sound, 이걸로 소리도 I 내고 동시에 혈액 순환을 시키죠. This is for cable. 이건 집에서 사용하는 전선 보호관이에요.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 악기인데 이것도 정말 악기가 될 수 있다고요? 직접 해보기 전엔 믿을 수 없다. 우와. 휘파람 소리 같은 맑은 소리가 난다니 놀랄 놓자. 이렇게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고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손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퍼커션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려주고 싶은 발치녀 선생. 세계 어디를 가도 퍼커션 연주가 드러머, 음악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처럼 연주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만이 나처럼 연주하죠. 배우도 자신만의 것을 창조하세요. You know, very important. 수업이 끝나고 Everybody say kimchi. Kimchi. 모두가 즐거웠던 시간. 퍼커션이 하면 그냥 두드리는 악기인 줄 알았는데 뭐 흔드는 그 도구도 있고 이제 뭐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두법 어떤 걸 때리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뭐 팔을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이어져 나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그건 이제 저런 일렉트릭 악기로 묘사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날 대학 강의를 마치고 발치료 선생이 드러머 리노 씨의 작업실을 찾았다. 반갑게 맞아주는 리노 씨.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버지와 아들처럼 다정한 두 사람. 전 세계를 오가며 공연을 하고 있는 발치료 선생이 한국을 떠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리노 때문이라는데 무슨 사연일까요? So it's very difficult to visa problem. So I think Lino, when Lino came and said, let's do this, you know, so it would be great. You can stay, you can do more things. And I definitely, you know, appreciate very much. 한국에 좀 선생님 계셔야 저희가 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존경의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제가 선생님을 한국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냥 고용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예술인으로 있으면 저희가 한국에서 좀 많은 문화활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팬이자 음악 동료로서 발치녀 선생을 도와주는 든든한 지지자. 네, 새로운 전자드럼이요. 멋진데. 새로운 악기를 발견할 때마다 발치녀 선생에게 악기를 선물하는 리노 씨. 선생님이 원래 전통악기 연주하시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전자악기가 나오면 다 선생님한테 선물하고 예, 해서 새로운 소리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죠. 녹음에도 사용하고. 센서가 내장돼 꼽기만 하면 드럼을 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악기. 순식간에 전자 타악기로 국악 리듬을 연주하는데 이런 걸 언제 배우셨대요? I always learn something, you know, 늘 배우려고 합니다. Korean rhythms, which is very difficul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music. Is my ears are always, you know, always up to what's happening. 유명 악기 회사의 홍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적극 연주를 시작하는 두 사람. 악보도 없이 오직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만들어내는 적극 연주는 다시 들을 수 없는 설레이고 즐거운 공연이다. We play with the other instruments and also when we play together, we have to same conversation. 선생님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연주가 굉장히 많고 늘 새롭고 예 늘 그러니까 100번 연주를 해도 100번 다 새로운 연주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예 그런 분이라서 너무 재밌죠. 함께 완성해가는 즉흥 연주의 보호 빠진 그날 밤. 그리고 며칠 후 발치녀 선생을 만난 곳은 마포구 창전동. 브라질 음악 공연과 여러 문화 행사를 진행해 홍대안의 작은 브라질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북철이 이 공간을 만든 사람입니다. 브라질 음악 문화를 이곳에 가져왔어요. 브라질의 he brought from Brazil here. My dear friend, 내 소중한 친구, 포르투갈어로 노래를 부르는 아주 훌륭한 음악입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공연을 같이 해요, 발치녀랑 같이. 브라질 해보죠.
어쨌거나 지금 공연에 앞서 리허설이 진행되고 즐거운 토요일을 만들기 위해 꼼꼼한 리허설 공연을 하는데 공연 시간에 맞춰 하나둘 도착하는 사람들. 브라질 전통 음식인 아이핌 튀김과 브라질식 스테이크 슈아스코까지 준비 완료. 브라질 교포와 나누는 포르투갈어 대화. 여기 정말 브라질 같네요. It brings me back to Brazil. Yes. 익숙한 단골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발치뇨 선생. Third time? 이곳에 세 번째였는데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발치뇨도 훌륭한 뮤지션이라 여기는 게 즐거워요. 친구도 오라고 불렀어요. 토요일 밤을 화끈하게 불태울 공연 부탁해요.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발치뇨 선생. 들썩들썩 흥겨운 공연. 축제처럼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다. 발치뇨 선생과 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관객 모두가 음악에 참여해 완성하는 공연. I make them feel very comfortable. 나는 you know, music. 음악으로 한 분들을 편안하게 It's not only me. It's not only me. We do not only musicians, but the audience has a big part on that. 흥겨운 삼바 리듬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낯선 사람들이 한 줄로 기체를 만들어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바로 이 시간. 이 세상에는 슬픔이 아주 많습니다. 음악이야말로 그 어둠 속에서 밝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희망을 갖게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고 내일을 믿게 하는 수단이죠. 내가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음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발치뇨 선생의 공연이 끝났다. 너무 좋아요. 움직일 수 있고 음악이 흐르면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죠. 완전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브라질의 멋진 리듬을 들려주는 퍼커니스트 발치뇨 선생. 앞으로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기대합니다.